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사실상 속보성 기능은 전혀 없잖아요. 소통형과 기획성 콘텐츠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좀 빠른 콘텐츠들은 트위터로, 그 다음에 기사로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팬 여러분들께 기사나 트위터가 좀 더 빨리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현재 3,096명인가 그런데 오늘 한 300명 정도 들어오신다 치면 3,300명 정도, 3,300분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네이버가 구독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 기사가 좀 더 빠르게 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메인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아마야구로 소개하는데도 프로야구로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로 가게 되잖아요. 7, 8, 9번 정도 가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선수는 3명 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고려되고 있는 투수가 누구냐면 첫 번째 원상현 선수, 두 번째 전준표 선수, 세 번째 김윤아 선수. 이 3명 정도가 1라운드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3명의 투수입니다. 이 3명의 투수는 뭐 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A급 선수들. 그러니까 제구도 좋고 변화구도 괜찮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고 팀에서 에이스로 뛰고 있는 우등생 같은 그런 선수들, 딱 A의 선수들,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 선수들, 안정적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7, 8, 9번 뭐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원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부에서 148km 이상까지 스피드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긴 했는데 부상 이후에 평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보다는 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준표 선수 같은 경우도 전준표 선수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비슷해요. 항상 비슷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따라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투구폼 예쁘고 스피드 147.8 정도에 제구 좋고 경기 운영은 좋고 다만 변화구가 조금은 아쉽고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아 선수 같은 경우도 약간씩은 기복이 있긴 한데 기본기 좋고 147km 정도의 변화구, 커브 슬라이더 괜찮고 현재 장충고등학교 이끌고 있는 투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계산이 서고 예상이 되는 투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팬 여러분들이 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스카우트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키움에 대한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키움이 어떤 선수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이 떡상한 선수가,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 떡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떡상한 선수가 여동권 선수예요. 제가 기사를 썼었죠. 현 상태에서만 보면 박지원과 여동권이 거의 뭐 동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누가 먼저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지원과 여동권 선수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15번 이내에 둘 다 나갈 것 같아요.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15번 이내에 나간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키움 히어로즈가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1라운드에서 땡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키움이 투수 한 명을 하고 야수 한 명을 1라운드에서 땡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권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에서의 평가가 유격수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유격수가 가능한 선수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박지원 선수는 유격수보다는 2루수나 3루수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대신에 타격 능력이나 공을 잘 보는 선구안 능력 이런 부분들은 박지원 선수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따라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만약에 정말 원한다고 하면 키움 히어로즈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1라운드에서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6명의 선수와 1라운드급 3명의 선수 말씀드리면 총 9명이 되잖아요. 보세요. 황준서, 김태견, 전미르, 육선엽, 조대현, 김희건, 그 다음에 원상현, 전준표, 김윤아. 이게 총 9명이 되고, 그 다음에 SS, 그 다음에 키움이 고려하고 있는 야수 1명 가능성도 있으니까, 야수 1명.
이 정도에서 10명, 거기에 SSG 같은 경우도 왼손 투수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왼손 투수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고 야수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려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0순위 순번이면 가능성은 충분하잖아요. 3년 전에 전희사 선수를 지명을 해가지고 큰 재미를 봤었던 SSG 랜더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뒤에가 10순번이기 때문에 어차피 2라운드에서 못 뽑거든요. 그러면 좌완 투수든 야수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우완 투수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좌완 투수나 야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완 투수가 현 시점에서만 보면 손혁기 선수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밀리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리게 될 것 같고 조동욱 선수나 손영기 선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박지원 선수나 여동근 선수가 팀에 필요한지에 대한 니즈 그 다음에 이상준이라는 선수가 이상준도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다시 이상준이라는 선수가 SSG에 필요한지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수가 많이 없어요. 자원 투수가 많이 없어서 조동욱 선수하고 손영기 선수 굳이 한 명을 더 따진다면 대졸 정현수 선수 이 정도 3명이 탑 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선수가 경기고등학교 김민균 선수 이번 대통령배에서 잘했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1라운드급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한 투수 9명 정도에 야수 1명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외선 투수가 1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현 상태에서만 봤을 때는 손현기, 조동우 둘 다 1라운드급 정도로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스카우트 관계자분들 각 구단에서 손현기, 조동욱 1라운드에 나갑니다라고 말한 구단은 아직 없었어요. 제가 취재를 했었을 때 그래서 저도 확신을 잘 못하겠습니다.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라운드 쪽으로 보게 되면 현재 상태도 봤을 때는 뭐 2라운드 이내에 박지환, 여동권, 이상준 이 3명의 야수 그 다음에 외야수로서 이승민 4명의 야수 이 정도는 아마 상수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4명의 야수 정도는 상수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투수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동욱 선수 그 다음에 손영기 선수 이 정도가 2라운드에서 아마 빠져나가게 될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네요. 2라운드급에 빠져나갈 만한 선수가 임상현 선수 대구사원고등학교 이 선수도 2라운드급에 빠질 만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